난 셜록 홈즈, 우리말 수사 자문이죠. 아우 지루해. 나 이게 사건을 달라고. 셜록, 우리 지금 사건 수사 중이잖아. 아니, 고도의 지능으로 해결할 특별한 사건이 필요해. 경감님, 사건인가요?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. 셜록, 이게 과연 사실인지 증명해주게. 왓슨, 과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걸까? 그치, 그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지. 그럼 어떻게 감사해? 왓슨, 정말 안타깝군. 조사 좀 하라고. 빌어의 기본형은 빌다. 뜻은 간청하다, 호소하다. 그럼 이 자리를 간청하여 감사드립니다. 이런 이상한 의미가 돼. 그렇다면 바른 표현은 빌리다의 활용형인 빌려.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는 의미지.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용해서, 즉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써야 맞는 거구만. 그렇지. 또 사건 해결. 이제 가봐야겠군. 잠시 후 소년주의 간이역 일부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. 창원 성산에서 검증받은 반도유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. 공간의 효율을 생각하고 아이의 교육을 생각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좋은 집 반도유보라 가포택지지구의 미래가치와 만납니다.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. 이제 중학교 3학년. 올해 3학년 올라가요.